지난 시간 도내 중국계 자본 개발 사업의 현 주소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 뉴스를 전해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한 발 더 들어가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강인희 기자, 먼저 중국계 자본 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취재를 시작하게 된 건지부터 좀 듣고 싶어요. 네, 중국계 자본으로 흔히 이 제주 최대 민간 개발 사업이라고 불린 사업이 오라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죠. 제주시 오라동 한라산 중산간 마라도 면적의 12배, 호텔과 콘도, 골프장 등을 짓는 계획이었고 이 계획된 사업비만 6조 원에 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업이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며 무산됐는데요. 부결 이유는 사업자의 투자 적격성과 투자 계획, 재원 확보의 적정성, 제주 미래 비전 가치 실현 등이 부적합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오라 관광단지의 사업 하나가 무산된 것을 넘어서 그렇다면 도내 중국 자본의 대규모 개발 사업 상황은 어떤지 보고 또 대안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아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산간 훼손 논란 등을 나오면서 추진 6년 만에 이제 오라 관광단지 사업이 사실상 무산이 됐는데 근데 아직 논란의 씨앗에 남아있다면서요? 네, 지난해 10월이죠. 원희룡 전 지사가 송악산 선언에서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했던 송악선언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원 전 지사가 언급했던 이 난개발 가운데 이 오라 관광단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업이 무산됐으니 송악선언이 지켜진 것 같지만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토지가 여전히 중국계 자본인 JCC 소유이고요. 사업자가 또 언제든 새로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발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 도민들과 어쨌든 약속한 송악 선언인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취재 과정에서 환경 전문가와 건축 그리고 관광 전문가들을 만나봤습니다. 공통적인 목소리는 이 현재 환경 변화 등에 따라서 당장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고요. 이번 사업의 무산을 기점으로 중산간인 이 해당 사업 부지에서 새로운 사업 추진에 대해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김태일 교수와 이 개발사업 부지 일대를 확인해 봤습니다. 사업 부지는 한라산 국립공원 바로 아래인 해발 350에서 580m 중산간이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곳을 관리보존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주도가 이곳을 사업자로부터 매입을 해서 개발 논란을 없앨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던 찬성 측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네. 문성종 한라대 국제관광호텔학부 교수는 사실상 중산간에서의 대규모 개발 사업은 어려워진 만큼 친환경 사업을 주목을 했습니다. 문 교수는 제주도가 나서서 시민단체와 오라동 주민들이 선진 사례를 보고 제주의 자연 가치를 살리면서 환경을 보존하며 사업 부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강인희 기자, 그럼 이 사업뿐 아니라 중국계 자본의 대규모 개발 사업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투자 유치가 시작됐다고 보면 될까요? 네, 20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제주도가 2002년 국제자유도시, 또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서 제주도가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주력을 했습니다. 당시 500만 달러 이상 투자 사업지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투자진흥지구 제조도 이때 시작이 됐고요. 네. 2010년에는 5억 원 이상 투자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중국계 자본 투자는 본격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화된 거는 2010년부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럼 10년이 지금 지났어요. 지금 그 중국계 자본의 대규모 개발 사업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도내에서 개발 사업 승인을 받아서 진행 중인 유원지와 또 관광 개발 사업을 확인해 보면요. 화면을 보면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백통신원 제주 리조트와 엠버 리조트, 열애당 리조트, 삼매봉 유원지 등 모두 7곳입니다. 모두 사업 시행자가 중국 국적인데요. 문제는 준공된 곳이 안덕 테디밸리 리조트 한 곳뿐이고 사업 승인을 2008년에 받았는데 10년이 넘도록 준공되지 않은 곳이 있는 등 공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사업 승인을 받은 뒤에 취소된 사례와 또 사업 승인도 받기 전에 표류하는 사업들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한림읍 금앙리입니다. 마라도 면적 3배 면적에 추진된 신화련 금수산장의 경우엔
사업비 7천억 원을 들여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 환경훼손과 골프장 일부 편입개발 논란에 지난해 9월에는 자본 조달 문제가 더해지며 개발사업 승인 1년여 만인 지난해 9월이죠. 사업 효력을 잃었습니다. 무산이 됐고요. 네, 맞습니다. 또 송악산 인근 축구장 면적 26개 크기의 뉴 오션타운 개발사업 역시 표류하고 있는데요. 중국계 자본인 신혜원 유한 회사가 5천억 원을 투입해서 400여 객실의 호텔 등을 지을 예정이었는데 지난해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동의하면서 사업자는 개발사업 승인의 마지막 절차이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제주도가 이 송악산 일대의 개발을 규제하는 방안을 찾는 연구 용역을 하고 있어서 네.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지도 미지수입니다. 또 2호 분마 2호랜드가 있는데요. 사업비 1조 원을 들여서 호텔과 콘도 등을 짓기로 한 2호 유원지도 현재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사업자가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채무가 발생하자 부지의 20%인 86필지는 경매로 넘어가 소송 중입니다. 이 같은 중국 자본 사업의 부지는 자본 조달과 환경 변화, 주민 갈등 등을 이유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제대로 준공된 곳은 한 곳뿐이고 나머지는 지금 다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중국 자본의 빗장을 열면서 투자 유치에 열을 올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는 그럼 앞으로 투자 유치 그 방향 설정보다 다시 해야 될 것 아닌가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취재하면서 2012년도에 제주도가 제작한 마을 보유 투자 토지를 투자를 하라는 안내서를 제작을 했는데 이번에 찾아보게 됐는데요. 투자자의 토지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명시까지 하면서 29개 마을의 공동목장을 부동산 시장에 내놓듯 매매나 임대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네. 용도 지역도 보전관리 지역에다가 또 세계 자연유산 완충 구역인 것들도 상당수였습니다. 당시에 외자 유치를 하면서 환경에 대한 미래 가치를 내다보지 못했고 외자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이란 기대가 또 현실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이죠. 앞으로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좀 더 고려하고 주민들의 인식 변화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외자 유치 분야가 리조트 등을 짓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 위주인데요. 제주대학교 강기춘 교수는 외국 자본을 막을 수는 없는 만큼 제주도의 미래 산업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업 초기 자본 검증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겠죠. 제주도의 투자 유치 정책에 대한 손질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제주도의 계획은 뭔가요? 네, 뉴스에서 다 전해드리지는 못했던 내용인데요. 제주도가 지난 9월 투자 유치 방향을 새로 정립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주연구원이 맡았고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인데요. 중국 자본 개발 사업의 추진 실태와 또 지역과 환경에 미친 여파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이 연구 결과도 취재해서 뉴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인희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